외국인 같이 생기면 영어를 잘할까? These pictures are for my Instagram. 여기서 셀피 하나만 더 찍겠다고 말해보세요. Hello everyone, I'm Yongdong. I'm speaking in English now because I got advertisement.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네, 오늘 제가 왜 영어를 하고 있냐? 그것도 이렇게 기쁘게 영어를 하고 있냐? 제가 오늘 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떡해? 이렇게 자주 들어와서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그 윤선생 스피킹톡에서 그 광고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 광고를 받은 이유는 제가 요즘에 영어 회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로 따로 지금 영어 회화 과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겸 광고를 하면 이거 정말 좋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광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광고 받은 거야. 뭐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외국인 같이 생기면 영어를 잘할까? 바밤. 아니 근데 그거는 당연히 잘하는 애는 잘하고 못하는 애는 못하지 않... 혹시 모르지? 혹시 몰라? 여러분들께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영어를 진짜 뒤일지게 못해요. 진짜로 윤선생 불러줘. 알겠습니다. 윤선생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끝.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영어 말하기 공부를 시작해요. 넵. 네, 이 윤선생 스피킹톡을 일단 들어가면 이렇게 추천 레슨이 뜨는데, 이 홈 화면으로 가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6개의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레벨당 아마 5개의 강의를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네, 이제 그때 추가적으로 결제를 하시면 좀 더 이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11월 12일까지 옥션이랑 G마켓에서 거의 최대 55%까지 거의 반값 세일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한번 해보시고 괜찮다 하시면은 구매하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안 써봤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영어 회화를 배우고 있어서 6단계부터 해도 아마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6단계. 오늘의 추천 레슨, I'd like to have my hair cut, please. 이건 뭐야? I'm allergic to dairy products. Allergic? Allergic이 뭐지?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 거 하는 건가? 좀 더 볼까요? 아, 알러지구나, 알러지? 아, 뭔 다이어리 꾸미기야. 왜 다이어리가 들어있는 거지? 이게 다이어리 아닌가? My Instagram followers love them. 오케이, 전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6단계? 오늘은 인스타그램과 셀피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먼저 대화에 도전해 볼까요? 부담 없이 해보세요. 오케이. I like it. 잘 알아듣네요. Taking pictures again. Taking pictures again. 사진 또 찍어. 아, 이 사진들은 내 인스타그램용이라고 말해보세요. 오케이. 잠깐만. 이 사진들은 내 인스타그램용이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복수잖아. These pictures are... 오케이. These pictures are for my Instagram. That's good, but can we walk faster? 그건 좋은데 좀 빨리 걸을 수 있을까? 안 돼. 난 사진을 더 찍고 싶어. 오케이. 여기서 셀피 하나만 더 찍겠다고 말해보세요. 오케이. 여기서 here 하나만 더 찍겠다고 말해보세요. 하나만 더. One more. 윤선생 6단계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래도 금방 답변할 수 있는 게 자기 레벨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3단계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에 약간 주문하는 느낌. I have popcorn with butter instead. 이건 하지 않을까? 그래도? 오늘은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간식을 사려고 해요.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Sounds good. May I take your order? I want a chill hot dog. Sorry, but we're out of the chili dogs. I'll have butter popcorn instead. Okay, anything else?
That's all. 일단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틀린 것 같은데? 아이씨. 하나씩 연습해 봐요. 주문을 받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May I take your order?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대답했나요? 게스트님이 말한 문장을 이렇게 들었어요. 원어민들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Can I get a chili dog and a coke? 아 맞아. Can I get? 아 왜 Can I get 생각이 안 났지? 아니 I want to chill hotdog는 약간 좀 싸가지 없는 chill hotdog 먹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심지어 chill hotdog도 아니고 chill dog였네. 아 이거 배웠었는데. Oh shit. 죄송합니다. 아 배웠었는데. 이제 화면을 보면서 듣고 따라 말해보세요. Can I get a chili dog and a coke? Can I get a chili dog and a coke? Can I get a chili dog and a coke? Can I get a chili dog and a coke? Sorry, but the chili hot dogs are all sold out. 원어민들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Then I'll have popcorn with butter instead. 그럼 제 답변이랑 가장 비슷한 첫 번째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Then I'll have popcorn with butter inst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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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대신 버터 팝콘으로 할게요. Then I'll have popcorn with butter instead. 마지막 대화 볼게요. Okay, anything else? 원어민들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No, that's all. 문장을 선택해 말해보세요. No, that's all. 이제 배운 문장을 이용해 Okay, okay. Can I get a chili dog and a coke? Sorry, but we're out of the chili dogs. Then, I'll have popcorn with butter instead. Okay, anything else? No, that's all. 롤플레이 결과를 확인하세요. 네, 여러분, 아무튼 오늘 안드로이드에서 무료로 하는 이 윤선생 스피킹 톡 6단계 중에서 이 6단계랑 3단계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요즘에 영어 회화를 배우고 있어서 좀 잘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AI랑 하는 거랑 또 그렇게 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 영어 질문이 들어오니까 진짜 그 영어 회화할 때처럼 당황하게 돼. 순간적으로 이 질문이 들어오니까 또 이 머리를 굴리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실제 영어 회화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지금 영어 과외를 받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영어는 자주 할수록 좋아요. 진짜 한 매일마다 하고 싶긴 한데 이게 시간도 맞춰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 핸드폰으로 하는 그냥 AI랑 한다? 이러면은 내가 그냥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하고 자기 전에 하고 이럴 수 있어서 그래서 저도 영어 과외 받으면서 이것도 같이 병행을 하면 정말 늘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에 영어 과외를 받기 좀 꺼려 하시고 만나서 하는 거에 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체험해보시고 이거 자주 하면은 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은 단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갑자기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럼 전 그 사람이 너무 멋있어요, 진짜로. 난 그 영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모습 보고 아, 나도 영어를 해야겠다. 오늘 아무튼 3단계밖에 안 됐지만 저도 이거 좀 더 해보고 좋으면은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아요. 영어엔 진짜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외국인 같이 생긴 영둥이의 바보 같은 영어 실력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See you again. Again. Again!